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둘이 다 못 쓰기 때문에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모토 마사루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책을 물은 알고 있다. 답은 물에게 있다. 이런 책을 지은 분인데 물을 연구한 분입니다. 통에다가 물을 넣고 두 군데 넣고 물에게 5년 동안 사랑해, 너 좋아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에게. 물 연구가니까. 그래서 고마워, 감사해, 너 정말 마음에 들어. 한쪽에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쪽에는 미워, 싫어, 너 꼴보기 싫어 막 이렇게 계속 구박하는 겁니다. 죽겠어. 넌 정말 나는 보기 싫어. 막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근데 5년이 지나고 그 물에 각기 육각체가 좋은 말을 계속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 너 정말 멋져. 이렇게 했던 물은 정확하게 육각 형태의 형체를 딱 예쁘게 아름답게 띄우는데 계속 구박하고 못됐다, 너는 꼴보기 싫어 이렇게 구박했던 물은 형체조차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이분이 왜 이런 책을 만들고 이런 실험을 했는가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구성되어 있는 70%가 물입니다. 70%가 물인데 매일 죽겠다, 못 살겠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몸 스스로 견디질 못해. 내가 하는 말이 내 몸, 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내 몸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점점 피폐하기만 잘할 수 있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여태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더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앞으로 살 날 더 감사하지.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여러분,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70%의 물이 각을 이루는 겁니다. 아름답게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이 박사는 바로 그것을 증명해 놓았다. 세상이 좋고 좋은 말 하기보다 어찌 이래 험한 말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들은 매일 좋은 말 해서 나도 건강하고 또 내가 건강하고 내가 편안하면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늘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건강하고 내가 늘 잘할 수 있어. 아이, 대견해. 축복해. 감사해.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정다운 말이 전해지면 그 사람도 좋아지고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매일 너는 안 돼. 꼴보기 싫어. 이렇게 하면 나도 죽고 같이 죽는 겁니다. 사회가 그렇게 태어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명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내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다고 막 교만해서는 안 되죠. 내가 뭐 의시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 지금까지 별 볼 일 없는 것지만 살아왔잖아.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더 나을 수 있어. 잘했어. 대단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도 늘 칭찬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위로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수분들이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인생을 만들어낸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럽니다. 새술이 있는데 이거를 깨진 병에 넣어서는 안 된다. 그럼 두 개 다 못 쓴다. 다 흘러버리니까. 금이 간 병에 넣어서는 안 된다.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 그러면 이런 겁니다. 그래 예수 믿고
내가 좀 달라져야지. 그래,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이제 하던 것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예수님이 그래 해라고 지금 좀너 바뀌어야 돼. 좀 뭔가 달라져야 돼.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담배 끊고 술좀덜 먹고 또뭐 욕하던 거좀덜 하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달라졌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은 아주 강력합니다. 세술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들어갈 건데 네 부대가 옛날처럼 그대로 낡아 있어 가지고는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인생을 살 건데, 너 낡은 그대로 가지고 그 부대에 가서는 이게 있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 부대는 뭐예요? 우리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 너 기존 알고 있던 그 인생의 좋은 것들, 뭐 교훈들, 이 말을 앞에 배경이 예수님이 그러는 모세가 너희들에게 가르쳤지만,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기존 지식들, 너가 거기에다가 조금 더 플러스해서 내 말을 보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알고 있는 좋은 말들, 좋은,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다. 그것이 다 없어지고, 완전히 나와 함께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네 안에 채우고, 그 말씀을 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 새로운 게 생긴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새 부대를 낡은 부대에 담지 못하신다. 둘다못 쓴다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모습 그대로 옛 모습 그대로 그 생각 가지고 그 성질 가지고 그 습관 가지고 내 거를 담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도 완전히 비워내는 겁니다. 뭐, 내가 좀 알고 있다는 거, 내가 좀 가졌다는 거, 그냥 다 주님 뜻입니다. 주님 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논쟁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지금 목사겠죠. 학자들, 성경의 학자들, 박사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서기관들, 발신자들하고 막 논쟁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들은 옳다고, 여태까지 지켜왔다고 했던 이야기를 막 따지니까 예수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툭툭 던집니다. 아무도 반박을 못합니다. 아니, 그토록 숱하게 연구하고 예배를 드렸던 모든 사람들이, 아니, 이게 맞지 않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지 않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지 않소? 병자를 고치면 안 되지 않소? 이러니까, 야, 네 소가 우물에 빠졌는데 그거 네안 건질래? 안식일이라고. 아무도 반박 못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 어느 누구도 거침없이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근데 그것도 똑같은 사람들이 아무도 반박을 못합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죠?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거침없이 내뱉어도 거기에 대항하거나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 안에 자꾸 들어와서 아까 우리 물 이야기 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예쁘게, 아름답게, 다정하게, 이렇게 아무도 반박 못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 네 마음 자체를 낡은 부대는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늘 채워가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지? 이렇게. 아니, 내가 지금 사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일하고, 돈 벌고, 가족들하고 사는데, 이러다가 밥 먹고 자고, 또 일하고,
또 친구 만나고. 이 반복되는 이거 하려고 내가 사는 건가? 여러분, 이런 생각 좀 깊이 해보신 적 있는지. 보통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내가 누구고? 나 이런 사람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인생을 살려고 나는 살아가요.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그냥 대부분이 다 공부하고, 결혼하고, 직장 가지고 결혼하고, 자녀 키우고, 또 시집장가 보내고, 아이고, 인생 뭐, 이제 뭐, 이렇게 하지. 내가 누구지 도대체? 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지? 이렇게 알아보려고 고민하고, 그걸 찾고 하는 사람이 참 드물더라.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태어날 때 모르잖아요. 엄마, 아버지한테 태어나서. 태어나서 잘 클 줄 알았는데, 갓난 아기 때부터 어린아이는 다 죽여라. 이집트,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죠. 너무 많다, 노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너무 많다. 다 죽여버려라, 애들은. 그래가지고 죽을 인생인데, 엄마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뭐 어디까지 흘러갈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마침 애굽의 왕비가, 이집트의 왕비가 그걸 건져다가 자기 자녀로 삼고 아들로 키웁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된 거죠. 왕비가 키워서 나중에 컸으니까 왕자가 된 거예요.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왕궁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뭐 여러 가지 다 했겠죠.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그 어느 날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면서, 아, 나는 이집트인이 아니구나. 애굽인이 아니구나. 내 정체성은. 나는 이스라엘 노예로 지금, 우리 노예로 지금 강제 노역하고 학대받고 있는 저 사람들하고 내하고 똑같은 민족이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자겠다. 어느 날 노동 현장에 가보니까 채찍을 들고 막 때리고 있는 겁니다. 늦게 하고 일 제대로 안 하고 한다고 막 때리니까 그 이집트 사람을, 그 감독관을 죽여버립니다. 이 사람이 뭐 왕자니까 죽이고 나서 어기양양하게 자기 백성들에게는 인기를 얻을 줄 알았는데, 아니 이 백성들이, 야, 네가 뭔데 그러느냐, 네 그런다고 우리가 더 편할 줄 아냐, 이러면서 오히려 더 자기 백성도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아니 내 민족이라고 학대 채찍 늘게 막는 걸 내가 막아줬는데, 거기다가, 아니 네가 왕자면 왕자지, 결국 너 정체성이 드러나서 너는 인마 이스라엘이니까 우리 감독관을 죽였지, 이러면서 왕실에서도 쫓아내버립니다.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러니까 어떻게요? 자기 민족한테는 좌절감, 또 왕실에서는 죽이겠다니까 두려움, 이걸 안고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갑니다. 끝없이 도망가게 돼요. 도망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가 나이 40인데 도망가서 보니까 허허벌판에 우물 하나 있는데, 우물에서 뭐 여자들 모이고 남자들 모이고 서로 막 양들에게 물 먹이려고 합니다. 그 이제 모세가 그걸 좀 도와줘서, 여자들이 먼저 왔으니까 먼저 먹게 해서 도와줘서, 그 눈이 맞아서 그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는, 애 낳죠. 또 열심히 이제 그 집에서 양들을 많이 키우니까 광야에서 양치기 합니다. 자녀 놓고. 40년. 왕궁에서 40년. 이제 허허벌판 어느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 놓고 40년. 여러분, 매일 들판에 가서 양들 먹이고 하면서 이 모세가 그냥 열심히 살았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맞나? 내 인생이, 옛날엔 나 왕자였고, 이집트는 지금은 이스라엘이고 양치기고, 아니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내가 왜, 나는 누구며 도대체? 내가 뭘 하려고 이게 내 인생에 맞나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고민하더라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고민했죠. 아니 이게 도대체 내 인생이 뭐지 이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쩌다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잘 살았건 못 살았건 부모님 밥 먹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직장 가고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고 자녀 놓고 이렇게 크는데, 이게 맞나? 이게 제대로 사는 건지? 고민 안 하고 살다가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 사는 건데 그냥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 왔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다 가는 겁니다. 모세도 막 그렇게 해서 80년이 흘러갑니다. 어느 날 80년대 그 갈등이 매일 양치기 하면서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부릅니다. 야, 넌 나 좀 보자. 그러니까 양치는 날 성경에는 가시나무에 막 불이 붙었죠. 그 모세가 이상하다. 평소에는 뭐 가시나무였는데 불이 붙고 있으니까 보러 가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죠. 야, 너 그 신발 벗어. 여기도 거룩한 곳이야. 그러니까 모세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 누구예요? 이러니까 나 하나님이다. 너 여태까지 고민 많이 했지? 너 행복하니? 너 잘 살았니? 너 지금 이게 인생이 맞니? 이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내가 뭘 해야 된단 말이오? 내가 누구란 말이오? 막 대화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여태까지 내가 80년 동안 지켜봤어. 너 결혼하고 자녀 놓고 너 열심히 돈 벌고 살았지. 그게 재밌니? 너 그게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내가 여태까지 너 훈련시키고 왕궁에 40년, 광야에 40년. 그래서 이제부터 너 쓸 거니까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가 지적한, 내가 찍은, 점지한 너 인간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서 너 있었지? 이집트에 애굽에 있었던 너 동족들 아직도 노예로 살고 있어. 그 백성들을 끌어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노노노 안 됩니다. 내 같은 놈이 뭐 어떻게 그거를, 나 힘도 없고 안 돼요. 나이도 너무 많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해.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지금까지 지켜봤어.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보여주시오. 이러니까 뭐 지팡이 탁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을 집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몇 가지 이적을 보여주고는 이제 모세가 알았습니다 하고 가죠. 그 이후로 모세는 가서 그 왕, 이집트의 왕하고 애굽의 왕하고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주고받고 하면서 하나님이 온갖 기적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이제 탈출시키잖아요. 이게 출애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탈출시킵니다. 탈출 잘 시켰네. 이러면 탈출해가지고 바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내 넣어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럴 줄 알았는데 모세는 보름만 하면 가니까, 아니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보름 길이니까 금방 가겠지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40년 동안 또 광야에 있어야 돼. 이런, 왜요 하니까 노예 430년 노예 근성을 뿌리 뽑고 정말 하나님하고 계속 관계를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40년 더 있어. 아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거 환장하죠. 정말 미치죠. 아니 나이 80인데 40년 동안 그 험하고 그 거칠고 그 적들도 없느냐. 온갖 부족들이 침범해오는 그 40년 길을 또 모세는 묵묵하게 걸어갑니다. 그 거침을 뚫고 갑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120살이죠. 가나안이 저기 보입니다. 아 이제 됐다.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으니까 나도 들어가서 이제 좀 편안해야지. 내 이제 수고비 좀 받아야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너는 됐어. 그만해. 여기서 너는 끝이야. 네 인생은. 대신에 너 다음 저기를 끌고 들어갈 가나안을 데리고 들어갈 여호수아라는 너 오른팔 있잖아. 여태까지 도왔던 그 친구를 올려놓고 네 자리에 올려놓고 너는 여기서 생을 마감해라. 근데 모세 우리 같으면 따지겠습니다. 제가 같으면 하나님 아니 40년 동안 내가 고생했는데 그래도 좀 편한 땅에 가서 좀 살다가 죽게 해줘야죠. 이래야 되는데 모세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아무 소리. 정말 내 눈이 저곳을 바라보고 가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합니다. 이게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살에 왜 이렇게 순종이 되느냐? 왜 이렇게 그 뜻을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느냐? 자기가 누군가를 알았던 겁니다. 80년 동안 몰랐는데 결혼하고 애 놓고 열심히 살면 될 줄 알다가 이게 아닌데 뭔가 있을 건데 인생에 뭔가 가치 있고 뭔가 정말 해야 되는 게 있을 건데를 고민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아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이게 진짜 인생에 해볼 만한 도전이고 가치구나. 이래서 40년 동안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엄청난 어려움들이, 엄청난 전쟁들이, 적들과의 대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모세는 지켜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아직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누구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지 이걸 잘 모른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하나님이 십자가 있잖아요. 너 인생에 그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밥 먹고 자녀 놓고 또 일하고 자고 그 나이 들면 이제 뭐 늙어 죽는 거 걱정하고 그래야 하려고 너가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너는 분명히 내가 구원했고 하나님 자녀 삼았고 그리고 이미 복음을 너에게 줘서 사람 살리는 일에 너 가족, 너 이웃들, 너 직장, 너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주신 이 복음 가지고 네 사명을 다해라고.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든지 간에 이미 너에게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면 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할 테니까. 모세도 그랬습니다. 내가 할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줄 안다고요.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 모르는 사람 만나고 아는 사람 좀 만나서 예수 믿어볼래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 마음 뺏을 수 있습니까? 대신에 해라. 하나님이 내가 한다. 하나님.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까먹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안 담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 자녀고 이미 십자가에 구원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미 복음을 안고 예수님을 내 주인 삼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예수의 태도를,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내뱉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신다 한 것이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들에게 준 사명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야 되는 목표입니다. 그냥 남들처럼 밥 먹고 돈 벌고 돈안 벌리나 돈 적게 벌리나 이게 일이 잘 되나 안 되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성경에 있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너는 뭐다? 목적을 가져야 돼. 내 뜻을 너가 가져야 된다. 우리 삶과 참 비슷합니다. 모세의 삶을 제가 보면 볼수록, 이게 막 위대한 모세 이러지만,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까지, 예수님 십자가 못 박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절절히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그냥 밥 먹고 일하고 결혼하고 자녀들 그러다가 또 십자가 보내고 아무 가치 없이 그게 끝인 줄 알고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제발 좀 인생의 가치를 보여주라. 이 좋은 소식을, 이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을 네가 좀.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잘안 돼도 어려워도 세상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자살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개입하셔서 하신다 했으니까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 이건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추진력과 용기를 가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같이 뭐 걱정하고 낙심하고 자빠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지금 일자리가 없어도, 내가 가진 게 없어도, 그래요.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뭔 일을 시작해야 됩니까? 내 이웃, 내 가족들, 내가 어디서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6절, 7절까지 한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같이 있습니다. 이게 8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의 모양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아까 그랬습니다. 이미 모세가 자기가 누구고 그 사명을 알고부터는 그긴 여정을 아무 불평 없이 용기 있게 그냥 치고 나갑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앞으로 당신들이 살아가려고 하면, 바로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게 무슨 마음이요?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마음이랑 영어로 보면 attitude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 태도, 살아갔던 것을 본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시면서 30년 동안,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보여줬던 그 태도, 그 자세를 흔들림 없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을 당신이 닮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품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나뭐 예수님 주인입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태도를 당신이 분명히 가지고 사십시오. 그 자세를 가지고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뭐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원래 하나님 자신이지만은 근본 하나님 본체지만 뭐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겸손한 자리에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뭐요? 이 못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죄악된 인생을 살리려고 십자가 죽으신 분입니다. 그 태도, 그 자세를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인생을 살아보면 이 현실은 겸손하다고요. 정말 낮추고 낮춰서 나를 죽이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품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남못 죽여서 해야 되는 온갖 불평에 부정에 비판적인 지금은 뭐세요? 그죠? 야단들. 특히 어렵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자꾸 어렵다 보니까 더 마음들이 쪼그라들고 여유가 없어지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험합니다. 좀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말 아니면 비판적인 비관적인 말들이 너무 많은 시는 그리고 여러분 자기 이익 그걸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립니다. 지금 시대가 조금 손해본다? 절대 안 합니다. 피하죠. 손해보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진짜 나쁜 짓, 온갖 못된 짓다 하려고 하면서도 자기가 손해보는 것은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안 나누려고 합니다. 남에게 좀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이유가 없는 지금 그런 마음들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좀 좋은 거, 편한 거막 갖춥니다. 그러다가 뭐 시간 좀 지나면 그것도 불평하네. 또 좋은 것들이 나오니까. 또 편한 것들이 나오니까. 그것도 후회하고, 또 안간힘을 쓰고 그걸 가지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죠. 떠들든지 말든지, 자기가 뭐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상관없습니다. 막 자기 혼자 갇혀서, 그 혼족이라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일하고, 혼자 자. 아무 상관없는데 상대 이웃들하고 전혀 공동체를 이루려고 합니다. 안 합니다. 내 혼자만. 그러다가 뭐 세상 싫으면 죽어버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현실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이기심으로 가득 찼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마음들이 자기 것은 절대 챙기면서도 안 나누죠. 나눌 필요가 없다. 나누면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로 우리가 바뀌어버린. 그리고 남을 위해서 좀 이렇게 뭡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이런 거안 하려고. 옛날에는 여러분 잔치를 하면 제가 큰 누님 잔치할 때 보니까 온 동네 사람이 다 왔어요. 집에서 뭐닭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옛날에 그 예식을 올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음식 다 나누고 또 집에, 그 집에 잔치하는 집에 필요한 거 있으면 이제 지금은 축의금이다 이러지만 그때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막 물건이라도 다 그릇도 다 빌리고 이렇게 해서 서로서로 도우던 이런 시대가 지금 지나버렸어요. 지금은 뭐 도와달라 해도 안 도와줍니다. 헌신을 안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드렸다. 우리를 위해서. 그럼 그 뭐, 이 한마디로 뭐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이랬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그 어떻게 하면 저 물에 들어가면 나을까 하고 매일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동작 빠른 사람들이 아니 38년 동안 들어 누워 있었으니까 움직일 수가 있어야지. 근데 못 걷고 있다. 저 물이 움직일 땐 들어가야 되는데 나 못 걷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래? 괜찮다. 남들은 아 저 인간은 안 된다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아이고 저거 또 왔네. 저건 안 될 놈인데 왜 와서 저렇게 매일 다들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다 그냥 안 된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자기 자신도 그래 나 뭐 어쩌다가 행운이 오면 복근이 되면 인생이 달라지겠지 하고 그 들어 누워 있는데 아무 자기도 희망 없어요. 또 옆에 온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저거 와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너는 안 돼. 너는 평생 그 인생밖에 안 돼.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딱 보니 와서는 뭐라 그럽니까? 너 왜 그러고 있니? 아, 예, 내가 평생 동안 누워서 일어나고 싶은데 저기 들어가서 나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어. 너 일어날 수 있다니까. 한번 일어나봐. 평생 38년 동안 이 사람은 그런 소리 처음 듣는 겁니다. 아니 다 안 된다고 부모도 안 된다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나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만 다르다. 아니 이 사람은 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처음 듣네. 진짜 일어나보자고 일어납니다. 물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일어나서 집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안 되는 사람에게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어 너 이런 실수 몇 번 해도 잘 될 수 있는 거야. 해주는 사람이 없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분입니까? 또 못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안 된다는 겁니다. 못 걸어간다니까. 야 너 일어나봐. 할 수 있는데 너 왜 그러고 있어. 내가 있잖아. 내 믿고 걸어가봐. 걸어가서 걸어가버립니다. 집으로. 야 걸어가 집으로 가라니까 집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태도입니다. 다 부정적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긍정적인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좀 안 돼도 좀 어려워도 이 괜찮아. 하나님 이런 어려운 문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전을 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시면 내 지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묻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태도를 이 자세를 가지십시오. 이걸 품고 사십시오. 그 마지막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 죽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헌신 그 낮아짐 그 용서 그 사랑, 여러분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 태도로 그리스도의 태도로 당신들이 산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뿐 아닙니다. 제자들이 왔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이거 그냥 뒀다가는 반역을 일으키겠는데, 혁명을 일으키겠는데, 아니, 따르는 무리도 많고, 모두가 다 반역하는 사람들이 예수 옆에 붙어가지고, 아이, 한번 일어납시다. 우리 한번 뒤집읍시다. 로마, 이거 뭐, 이스라엘 왕이 로마 병사, 이거 우리 지금 무리만 해도 충분합니다고 계속 옆구리 찌르잖아요. 예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마로 봐서는 아주 위협적이죠. 이거 반란이 일어나면 큰일 나겠는데 해서, 저거부터 죽이자. 주동자부터 죽이자. 앞잡이부터 죽이자고 예수님 잡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군중들이. 주님 도망가십시오. 지금 잡으러 오고 있는데 빨리 가서 몸을 피하고 살아야 안 됩니까? 이러니까 주님 어떡합니까? 아니다. 괜찮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 해서.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죽을 목숨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서 내가 손해보는 일이, 내가 손가락 받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같이 대항하거나, 안 그러면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손해볼 일 안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내가 손해봐야, 내가 위태로워져야, 내가 감옥에 가야, 내가 십자가 죽어야, 당신이 변할 수 있어. 당신들이 살 수가 있는 거야. 하고는, 오히려,
자기가 끌어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는 이에요. 이 자세를, 이 태도를 본받고 사십시오. 현실은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이 태도, 이 자세를 가지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만큼 각박해지고, 그만큼 피폐해지고, 닫혀져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 그냥, 뭐, 물질이 많아서 도와주고 이렇게는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기도해 드려야 되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도 그대로 주고 할수 있어요. 우리 정재수님 저 뒤에 계시잖아요. 이제 우리 사무장으로는. 한 20년 전에 왔죠.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내가 정재수님 20년 전이지. 죽는다 이랬는데 지금 살아나셔서 임대 아파트도. 그래가지고 한 번씩 서울역이나 우리 동묘에 그 크리스마스 뭐 이럴 때 설날 명절 때 옛날 양말하고 우유빵 이런 거 들고 가잖아요. 절대 안 따라갑니다. 왜요? 알코올 중독으로 죽을 뻔하다고 살았는데 거기 가면 친구들 만나거나 아니면 가면 이제 술한 잔씩 먹고 이야기하는 그거 안 하려고 절대 안 갑니다. 대신에 여기서는 그만해라 이제 음식 준비하는 거그 우리 밑에 쉼터 2층 3층 그때 옥상 쓸 때도 밥 늦게 오는 사람들 밥 그거 늦게 오면 먹으라고 다 구하고 끓이면 되도록 준비 다 해놓고 점심 저녁 준비 다 하죠. 지금도 우리 다 하죠. 근데 제가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이러면 목사님 내가 할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거라도 내가 해야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제가 돈이 좀 부족해서 음식 반찬값 이런 게좀 자기 돈으로 다뭐 필요한 봉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음식 가져가는 나눠가는 이런 거다 자기가 뭐 큰돈은 아니지만 채워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제가 한 20년 지금까지 사는데 다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정교수님하고 저하고 다툰 적 그냥 저는 쳐다보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고 저분은 늘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데 뭐 이것쯤이야 이 희생쯤이야 이 수고쯤이야 내이 돈쯤이야 그러고 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저분이 돈이 많습니까? 저분이 배웠습니까? 저분이 똑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만나고 예수 안에서 사니까 하나님이 자꾸 새록새록 주시니까 자기 자세가 저 사람이 뭐 외형이 바뀝니까? 물질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똑같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 그런데 자세가 완전히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태도가 바뀌더라 이 말이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별 걱정 안 합니다. 우리 사무장도 그러셔도 그렇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무슨 문제가 우리에게 있으면, 공동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기다려보자, 이러죠. 저도 보통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에이, 목사님이니까 뭐 그런 소리 하지, 뭐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런 행동하시고, 그런, 그, 좀, 나무라야 되고, 막큰 소리 쳐야 되고, 싸워야 되는 이런 분위기에서, 에이, 뭐, 그, 좋게 생각합시다. 이러면, 안 그러면, 뭐, 아이, 그건 그럴 수도 있죠. 그, 이렇게, 잘못된 사람을 이러면, 아이,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목사가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 그분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 대 인간인데, 단지 다른 게 있다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이 태도를 가져라. 예수의 자세, 죽기까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고, 피값으로 너를 살았는데 너는 이 정도쯤이야 하는 자세를 내가 가져야 안 되겠다. 제가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못된 사람, 안된 사람을 자꾸 긍정적으로 보고 할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끌어내는 겁니다.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저를 그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가 그 태도를,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론은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15절에,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태도를, 그 자세를 가지고 살면 열매는 그냥 하나하나 맺힐 것이다. 내가 맺는다. 네 삶의 태도가 그렇게 되면, 네 말이, 네 행동이, 너 정신이, 너 영혼이 그렇게 담겨져 있으면 살아가는 열매들은 그 사람이 안 바뀐다고 내가 바꾼다. 네가 어렵다고 그 내가 해결한다. 네가 필요한 게 있다고 그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세, 이 태도, 이 마음 품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이걸 달라고, 이 품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놓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내가 누군지, 또 내 인생의 목표는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모세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저 밥 먹고 살다가 죽는 것처럼 살고 있는 이 시대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각박해지고 피폐해지고 닫혀져가는 이 사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희망을 주십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너를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일들을 보여주겠노라고 하나님 닫혀있는 우리 마음 오늘 십자가에 활짝 열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주님 하신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